자, 이거는 어제 했던 건데, 일단 어제 안한 거, 다음 거부터 할게. 알았지? 뭐요? 이게 지금 하는 게 80페이지. 아, 그러니까 너 책이 없지, 지금? 이게 11단원에, 한번, 80. 1번 했으니까 2번부터 할게. 오케이? 1번은 이따 봐. 응? 어? 올려놓을 테니까. 보도록 하고. 아, 2번을 보면, 잠깐만, 2번 열로 가야지. 아, 이거 왜, 저, 어제 송이랑 하나밖에 안 했어. 자, 지금 보면, 많은, 잠깐만, 요게, 여기서 must는 의무의 뜻은 아니야. 그냥 추측의 뜻 정도가 되는 거야. 강한 추측. 그래서, 많은 middle manager를 쓰니까 중간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와 first line 하면 맨 앞선에 있다는 거잖아. 일선이란 말 써? 일선 근로자들, employee. 그러니까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해가지? 관리자 말고. 응? 응. 이런 많은 중간 관리자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자기가 마치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노동자들. 근데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알지? 이집트 황제들. 그래서 파라오의 무덤을 건설하던 그런 노동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every pharaoh hoped to build for himself. 자, 모든 파라오들은 자신을 위해 어툰, 자, 뭐요? 무덤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게 피라미드 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of such intricate and deceitful design.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교묘한 그런 디자인을 가진 그런 무덤을 만들고 싶어 해. 그지? 이게, 너 여기 보면은 색깔로 표시할까? Such, that 보여? 소대꾸나 똑같잖아, 해석은.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 잘 속기 쉬운 교묘한 그런 디자인의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No marauder, 어떤 약탈자도, 어떤 침략자도 would ever be able to enter. 거기 들어와서 steal the pharaoh's wealth, 파라오의 재산을 훔쳐가지 노가 들어갔잖아. No. 아무도 그걸 못하게끔 이런 무덤을 짓고 싶어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think of the laborers, 노동자들을 뭐라고 생각해 보자 이제. As middle managers. 그러니까 그렇게 저 이런 파라오의 무덤을 짓던 그런 노동자들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 조직에서 corporate restructuring, 기업 구조조정의 한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 정도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야.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잘안 돼가지고 어떻게 있는 사람들 일부 내보내는 거잖아.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노동자들이 다 알아. 뭘 하냐? 무덤이 데디아를 아는데 대절 안에 웬이 들어가 있는 거다. When the tomb was finished,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무덤이 완성이 되면은 they would be put to death. 자기네가 어떻게 될 거다? 사형당할 거다. 라는 사실을 알아. 왜냐면 왜 그걸 아냐면 this is how, 이게 해왔던 방식이거든. How the pharaoh destroyed any memory. 이게 파라오들이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야. How to find the wealth. 거기 어떻게 그 재산을 찾는지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은 사람들은 이거 출구가 어딘지 알거 아니야, 입구 출구를.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거 지었다는 거에 관여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지. 나쁜 놈들이지. 자, 근데 봐봐,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봐라.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만약에 파라오가, 응?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에 나타나서 물어본다고 쳐봐. 감독관에게, 슈퍼바이저. 이 사람이 중간 관리자네. How's it going? 어떻게 되고 있어? Are you about done yet? 아직 뭐안 끝났어? 이렇게 done이 이제 완료되는 거 그러니까 Not yet, boss. It'll be a few more years. 응? I'm afraid. 미안한데, 죄송한데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 완성되면 죽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 그러고 몇년더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no wonder,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야. 무덤이 절대 파라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seldom finished,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지? 그리고 또 no wonder, no wonder라고 또 대생략된 거야. 이게 이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It is no wonder. 그 다음에 대절. 이렇게 되어 있는 구문에서 it is 다 생략하고 no wonder, 대절. no wonder, 대절. 다 생략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few가 들어가잖아. 거의 없다는 건데 so few first level and mid level employees. 그러면은 일선에서 일을 하든 혹은 중간 정도 레벨에서 일을 하든 이 사람들이 bring their full emotional and intellectual energies. 그들의 온 전력을 다한 정서적인 또는 지적인 에너지를 to the task of restructuring. 그거 다시 짓는데, 응? 재건하는데, 쏟을까? 안 쏟을까? 쏟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봐야 나는 죽으니까. 이해가죠? 그런 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지. 자,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 보면, 자, 이거, 요거는 attribute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이게 명사로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 속성이나 특징, 이렇게. 그래서 책임감이란 하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that은 관계대명사거든. 잠깐만. 자, 그래서 attribute가 속성이고,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라. 여기 목적어가 이렇게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성취가들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지문에서도 봤지만, no matter, 의문사 썼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양보로 해석하라고. 응?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no matter what 쓴 다음에 완벽한 문장은 아니다. 뒤에 비동사 이런 거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no matter what their background or life history. 그래서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어떤 그 인생사가, 응? 인생사가 어땠든지 간에, 진정한 지도자들은 여하튼 seem to share, 공유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거지. 이런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요번에는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지. 이런 관계, 무슨 관계라 그래? 추상명사 다음에 이렇게 대절 나오고, 이건 동격이라 그러지. 됐어? 그래서 자신들이 곧 source, 근원이다. 응?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뭐다? creator, 창조자다. 이런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자, 다른 말로 하면 they are responsible 하고 for가 어울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고 on some level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보면 그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if절이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 만약에 그 결과가 if not by their physical actions 그들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활동이 아닐 경우에는 then by their mental action이라는 거지. 뭐야? 정신적 활동에 의해서 그게 일어난다.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그들은 또 대디아라고 믿는 것 같아. 그지? 빈칸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래. 그들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거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요거랑 달라. 요거 no matter what도 whatever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no matter 의문사는 무조건 ever of just 바꿀 수 있어. no matter how는 no matter however. 이런 식으로. No matter where는 wherever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복합 관계대명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사절로 쓰여가지고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도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예 이게 동사고 목적으로 쓰였잖아. 그래서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는 거야.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건 자기가 만든 거다. 이렇게 믿는 듯 보인다는 거지. That is their bottom line. 그게 그들의 핵심이다. Bottom line. If someone cut them off the, on the road, cut off라는 표현이 중간에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거니까 새치기 하는 거야. 끼어드는 거야. 누군가가 도로에서 그들을 끼어들면, 그러면 they contribute 하면은 뭐뭐에 기여하다거든? 그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기여를 했다라는 거지. 아마도 they were driving in the other car's blind spot. blind spot 하면은 맹점이라는 뜻인데 눈에 안 보이는 곳.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각지대야,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그 백미 저저저 리얼 미러 백미러 있지 거기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자기가 아마 운전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they were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or 아니면 they didn't anticipate 예상을 못했다거나
차선을 영어로 레인이라고 해요. The lane change of a car. 자동차의 차선 변경을 자기가 예측 못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기가 어쨌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리더들이, 응? 리더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How they are. How leaders are. 그리고 보충설명. They take responsible. 이거 명사 쓸 때 동사 take 쓴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책임을 다 지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자, 다음. 마지막 질문. 네 번째 건, 언뜻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거품이란 말 쓰지, 버블. 거품이란 표현인데, 보통 거품은 이럴 때 쓰는 건 아닌데, 경제 같은 거 설명할 때, 그럴 때 많이 쓰거든? 거품이란 말은. 너무 부풀려졌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봐.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품으로, 개인만의 거품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건데, 거품이 이렇게 동그란 거잖아.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있어. 미술과 앞에서 미안하다. 에? 그래가지고 거품으로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퍼스널 버블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퍼스널 버블 관계대명사야. 왜냐면 프로텍트의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we go to great lengths 하면 이게 또 관용적인 표현인데 엄청나게 멀리 랭스가 롱이라는 단어의 명사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영역 이런 걸로다가 우리를 둘러싼다는 거지. 그지? 대신에 자기의 그 영역을 we open the bubble 우리가 그 거품을 이게 거품이 그러니까 영역의 의미로 사용을 한 거지. 자신만의 그 영역을 오픈해 누구한테는 친구, 자녀, 부모. And so on 등등에게는 그러나 we are careful 조심하지 to keep most people out of this space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공간에 밖에 있게끔 그렇게 유지하려고 조심한다는 거지. 그래서 when you stand in line 우리가 줄을 설 때 있지 줄을 설 때도 we make certain 반드시 that 이하를 해도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해도 대신에 there is enough space 충분한 공간이 있게끔 해도 그래가지고 소대 붙였었지. 소대 붙였으면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so that we don't touch the person in front of us 앞에 있는 사람 안 건드리고 and aren't touched by the person behind us 뒤에 있는 사람한테 터치 안 당하게 그러니까 앞뒤 사람의 공간을 두고 줄을 서지 않냐는 거지. 때로는 그 개인의 공간을 이건 이제 도서관 사례를 보고 빈칸을 맞추는 건데 어차피 뭐 답은 아니까 그 개인의 공간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코트를 놓을 때 외투를 지체상에 지어져 있는 분들이지 옆에 있는 의자에다가 놓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클레이밍, 주장하는 거는 똑같아. 어? 그 스페이스를, 이거 접속사 아니야. 그 스페이스를 지시형 회사야. 그 스페이스를 클레이밍, 주장하는 거야. 누구 거라고? 지 거라고. Even though you aren't using it, 쓰지도 않는데. 너도 책을 지금 저쪽에 놨었잖아. 그 두 개 다 네 거라는 거 아니야. 그지? If you want to really widen your space, widen이 넓히다거든? 개인 공간을 넓히려면, 넓히기 위해서, you might even spread the books. 아니면 책을 막 펼쳐놓는 애들이 있어요. In front of the other chairs, 야. 다른 의자들 앞에 책을 막 펼쳐놔. 왜? 책상이 1인용 책상이 아니라 탁자 같은 책상이라고 쳐봐. 개인 탁자 같은 거. 그러면 거기다가, 응? 여러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다까지 다 아니면 내 앞에 누구 사람 있으면 신경 쓰이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도 막 책을 놔둔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가지고 뒤에는 분사본이니까 keeping the whole table 테이블 전체를 to yourself 응? keep to yourself 야. 이거 전체를 네가 차지하는 거지. by giving the impression 데디아의 인상을 주므로써 요 두 개는 또 동격이야. 다른 사람이 had just stepped away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 자리에서 쓰고 있다가 잠깐 일어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책을 딱 펼쳐놓는 이런 식의 행위를 해서 자기 공간을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런 짓도 한다. 이게 다 사람의 뭐 본능 비슷한 어떤 그런 거다 라고 옹호하는 글일까? 어쨌든 설명하는 글인 거 됐죠?